오늘 아침에 안 먹어서 먹어야 되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요즘 일찍 오셨네요. 지금 방금 뭐 하신 거죠? 아, 저요? 지금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포도즙 지금 챙겼습니다. 저희 엄마가 챙겨주신 건데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뭐냐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해서 제가 좀 챙겨봤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살짝 약 기운을 빌려서 왔고요. 또 포도즙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 피로 회복도 된다고 해서 예, 먹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료수보다는 이게 영양이 좀 있으니까 예, 이거 먹는 게 아무래도 다른 음료수, 뭐 탄산 음료나 그런 거 먹는 거보다는 좀 낫겠죠? 아, 약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른 건 하는 아주 좋은 약이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기가 좀 꺼려지는데요. 하나는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뭐 가방에 진짜 볼 게 별로 없거든요. 가방 보면은 뭐 아까 나왔던 포도즙, 그리고 돼지밀, 그리고 그리고 저는 디카도 있고요. 그리고 지갑. 그리고 제가 눈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안경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날씨가 많이 풀리지 않아서 장갑도, 도둑놈이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장갑과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카드 게임을 좀 즐기긴 하는데요. 예,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예, 깨끗하게 치카치카 하려고 이렇게 칫솔도 가지고 다닙니다. 예, 피로 회복제라고 엄마가 또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맨날 연습하고 들어가면 또 피곤하니까, 아, 엄마 피곤해 죽겠어, 죽겠어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예, 피로 회복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예, 여러분들도 챙겨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는 나중에 무슨 약인지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약이 참 많으신데 네. 멤버들과 좀 나눠 먹기도 하나요? 멤버들하고 나눠는 먹고 싶은데요. 약이 그렇게 제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예, 많지도 않을 뿐더러 많이 되게, 멤버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챙겨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 개수가 안 돼서 누군 주고 누구 안 주면 좀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차마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량식품. 저랑은 좀 안 맞는데요. 제가 어느 분이 주셔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다니는데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을 걸 왜 준비를 하는지 몰라. 또 뭐가 있냐.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소중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부모님 사진입니다. 보이세요? 여기는 울릉도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가셨던 곳을 얼마 만이었더라?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에 다시 여행을 가셔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도 결혼 기념일에 다시 가서 그때의 기분을 만끽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을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1호라고 생각한 거든요. 우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아유, 정신없다. 아유, 정말 다 했다. 가방 정리 이제 다 끝나신가요? 아, 예, 지금 가방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약은 드셨고요? 아, 예, 지금 복용을 하고요. 지금 이제 멤버들이 어디 있나 지금 이제 동태를 살피려고 전화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멤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예, 지금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지금 전화 좀 한번 해보려고요. 엉덩이 씨가 누구예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 저번에도 아마 방송에 한번 나갔을 거예요. 예, 엉덩이가 큰 현중해가지고요. 엉중이라고, 현중이 형 별명이 엉덩이에요. 엉덩이 형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소리가 저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형 있었나봐요. 형 여기 있었어?
왜 이렇게 기척이 없어? 뭐 했어? 아, 나 그냥 여기 있었는데. 아, 그림 그린 거야? 누구야, 그거? 도대체 누구를 그린 거야? 뭘 그린 거예요? 네, 영생이야. 아, 영생이 형도 왔어? 어, 영생이 지금 밖에 밥 먹을까? 그 사람 그려가지고 놀려먹기를 좀 좋아하죠? 네. 좀 이상하게 그려갖고요. 이렇게 대고 놀려요, 영생이 형. 정민이 생각을 좀 들어봐야겠는데. 제 생각까지는 좀 모르겠고요. 형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영생이 형이 근데 은근히 그 어디를 여기를 뭐라 그러지? 그냥 이거 네, 입가 주름이 주름 붙어서 눈매 그런 게 다 닮았어요. 하나하나씩 봐야 돼. 대신 영생이 어디 있어? 내가 불러올까? 한번 비교해 볼까? 할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생이 형 잠깐 가보자. 현중이 형이 그림 그렸는데 진짜 형이랑 똑같아. 한번 보러 가자. 와. 네? 어. 잘 그려놔야 되는데. 이거 봐봐. 저거 봐. 뭐야, 이게 내가 그린 거야? 나 그린 거야? 봐봐. 완전 영생이 형이야. 줘봐. 진짜? 잠깐 줘봐. 이게 나 그린 거야? 아니, 잠깐 줘봐. 봐봐, 이거. 솔직히 닮았어, 이거 봐봐. 뭘 처음에 나 처음에 봤을 때 안 닮은 줄 알았다. 하나도 안 닮았어. 야, 솔직히 눈매. 그리고 여기. 봐봐. 아니야.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본 옆으로. 얘 닮았어요? 쇼크야. 여기 뭐라 그러지? 여기 할아버지 수염 나는데 여기. 여기 아니야. 난 없어. 완전 쌍둥이. 포졸들이 여기에 수염이 나듯이 주름살이. 하나도 안 닮은 안 닮지 않았어요? 아 뭐? 닮았어. 닮았어. 그림 그리지 마. 삐져갖고요. 잘 그리는 건 아닌데요. 그냥. 뭐 보면요, 그냥 종이 같은 거 있으면은 막 자주 그리는 편이에요. 잘 그리진 못하고요. 그림이요? 그림 저는 한 번도 안 배웠어요. 그림을 그냥 뭐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리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잘 그리진 못하고요. 조금씩 그리다 보니까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그려요. 녹음실에 오면은 뭐 그냥 물론 춤이랑 노래 곡 나온 거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저희끼리 운동하거든요. 노래할 때도 또 기초 훈련이 있어서 방송 나가면은 몸도 좀 좋아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장 뛰어요. 운동장 뛰고요. 팔굽혀펴기 이런 걸 여기서 이 바닥에서요. 저 담요 깔고 지금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기타를 샀어요. 예전엔 베이스를 쳤었는데요. 통기타도 한번 쳐보고 싶었고요. 한 2주 전인가 샀어요, 통기타를. 쉬는 시간에는 그거 해요. 닮았어. 진짜 솔직히 닮았어. 눈매랑 솔직히 입술 여기 맥이 딱 닮았어, 솔직히. 이건 웃을 때만 그런 거. 아니, 솔직히 딱 닮았어. 나 한 번 더 보고 올것 같았어. 아, 진짜 안 닮았는데. 너무 웃기게 그렸어요. 근데 조금은 닮은 것 같아요. 정민군이 동생 맞죠? 네, 정민이 동생인데 딱 보면은 형 같을 때도 되게 많아요. 동생들이 이렇게 활달해서 네. 순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형이라서 이렇게 같이 막 이끌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들이 더 막 이렇게 이끌고 막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아, 즐겁고. 동생분이 동생같이 보이거든요. 네. 스스로 왜 그럴까요? 그냥 제가 봐도 가끔 제가 동생 같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그냥 정민이가 꼭 형 같아요. 네.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아, 예. 규종이랑 저랑 지방에서 올라와서요.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집이 지방에 있으니까 같이 숙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 얼마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규종이 눈태가 얘가 성실해갖고 정말
막 뭘 하나 해도 규정이가 다 막 먼저 하고 그러니까 제가 형으로서 되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규정이가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그래갖고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들어가면요 맨날 계속 하는 게 노래이기도 한데 딱 가면은 이제 노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막 노래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고 계속 노래 듣고 그러다 보면 졸리면 그때 이제 잠을 자죠 그냥 제가 좀 이렇게 혼자서 사는 게 자취생활을 좀 해봐서요 그냥 간단한 뭐 다 할 수 있는 김치찌개라든지 김치볶음밥이라든지 그냥 그렇게 해 먹어요 김치는 항상 있으니까 밥 같은 경우는 규정이가 항상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해 먹어요